자, 로얄 대 OMG. 이게 중국 최강 대전 1경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벤픽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벤픽이 있어가지고, 예, 로얄 쪽에서는 고고인 선수의 탑을 기본적으로 밴을 해주고, OMG에서는 역시나 예정대로, 예, 랭가를 밴해 주는데, 여기에서 약간, 로얄 입장에서는 혹했던 게, 랭가 질리언을 밴할 줄 알았는데, 질리언을 오픈을 했어요, OMG가. 그러니까 질리언이 워낙 있죠. 질리언 자체가 워낙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는 바로 선픽을 해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OMG가, 예, 쓰레쉬를 가져오게 되고, 예, 그 이후에 고민을 하면서, 잉스 선수가 이제 뭘 고를까, 리신 카직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니까 인색 선수의 챔피언 폭 중에서 베스트 3는 확실하게 랭가, 리신, 카딕스거든요. 요 세 개가 밴드 상태 어떤 걸 택할까 하다가, 예, 자르반을 택하고, 예, 그리고 오리아나를 택해가지고 저 질리언을 서포트 내려보내게 됐죠. 그리고 예, ONG 쪽에서는 쿨 선수가 제이스를 픽하면서 이번에 폰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제이스, 그리고 루시안 이번 때에서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굉장히 바텀에서 핫하게 작용했던 게 루시안이죠. 약간 상대적 약팀도 강팀을 상대로 라인전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챔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밴픽이 됐고, 사실은 뭐 이번 경기 쪽 보시면은 밴픽 때문에 뭐 게임 끝나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 라인전에서의 어떤 자그마한 실수 그리고 좀 날카로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한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템 해설도 이제 말하는 부분이지만은, 후반에는 분명히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 초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조합보다도 라인전에서 어떤 갱킹, 그리고 어떤 1대1 라인전,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 라인 수합,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처음에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게 사실, 로얄 선수들이 1레벨 사무라로 이제 같이 왔는데, 이게 클라우드 선수가, 쓰레쉬가, 예, CC가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원거리 챔피언이 맞는 것 뿐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카딕스가 먼저, 예, 블루를 먹고, 예, 클라우드가 안 좋고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식 선수가 이제 사냥코스가 좀 말린 상태가 됐죠, 이렇게. 그 이후에 고고인 선수도, 예, 체력이 좀 빠르게 되면서 좀 위험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와드를 박는 거를 잘, 예, 끊어주려 가기는 했는데, 이 사이에 카딕스는 블루를, 예, 또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정글러 간의 어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위에 좀 과격한 플레이가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무사히 지나가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예, 별일 없이 쭉 지나요, 1경기는. 사냥을 하고, 예, 긴각, 하지만은 여기에서 무난히 파밍하는 구도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미니맵에 와드가 이미 잘 깔려있기 때문에 약간 방심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드 선수가 랜턴을 든 다음에, 예, 전멸 쓸어내리기 통해가지고 제로 선수를 정말 잘 잡아냈죠. 제로 선수가 뒤로 약간 돌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서 사소하게 우지 선수가, 예, 점프가, 예, 제자리 점프를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물론 이게 점프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살았을 것 같진 않지만, 예, 여기서 한번 실수를 하면서 한번 크게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죠. 어쨌건 간에 오리아나 자르반이라는 훌륭한 이니시에이터 두 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무난히 간 다음에 이제 트리스탄 하드킬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뭐 한타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OMG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이스, 럼블, 루시안 다 이제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강력한 챔피언들에다가, 카딕스 정도가 좀 중반 이후에 약간 센 성장형 챔피언에 조금 더 속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중간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제 20분 전후로 해가지고, 예,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넘기면 되는 이제 로얄의 조합인데, 사실 트리스타나가 크는 동안에 위쪽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예, 트리스타나가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용을 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고공인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텍 선수가 약간은 상대방이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갱을 갔는데, 예, 고공인 선수가 집에 가기 직전이었어요. 예, 집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럼블한테 이제 다 놓게 되면서 큰 피해를 보죠. 여기서 또 한번, 예, 정말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상 그 라인전 초반에 이제 12분인데 여기에서 3000골드나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조합이고 뭐고 간에 일단 라인전에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경기 같은 경우에 어떤 와딩 포인트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한국 당국 같은 경우에 그런 운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한다라면은, 중국 선수들 간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그에서도 그랬지만은 약간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앞점프도 그렇지만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정신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약간은 경기의 어떤 운영 자체는 약간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 선수들의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예, 경기의 양상 자체는 상당히 재밌다. 예. 꼭 운영을 잘해서 수준 높은 게 예, 꼭 재미있는 경기인 건 아니거든요. 대충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도 오리아나가 예, 불 먹고 테이프를 탈라 그러는데 예, 점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는 럼블이 위로 올라가지고 이것도 각 잡을 필요 없이 지금 낚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낚시를 하려다가 예, 오히려 예, 오히려 럼블이 내려오게 되고 자르바는 그냥 죽게 되고요.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예,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가더라도 상대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투를 걸기 전에 뭐 웬만하면은 정말 시야를 충분히 박은 다음에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아래쪽에 상대가 없다라면은 위에 상대방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데 그런 판단 없이 중국 팀들 같은 경우 약간 싸워서 이기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예, 물론 프로 선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만은 한국 선수들에 비하면 확실히 상대적으로는 예, 그런 확신 없는 싸움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사가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예, 무슨 막 역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역전이 이제는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처음에 첫 용싸움에서 승리하는 팀이 그냥 무난히 쭉 이기는 예, 그런 양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번 삼성 화이트와 삼성 블루의 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삼성 화이트가 예, 주도권을 조금이 잡으니까는 삼성 블루가 예, 제대로 힘써보지도 못하고 숨만 헉헉거리다가 그냥 죽는 모습을 예, 그냥 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이게 삼성 화이트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국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밀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지 그냥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분명 이기는 경기를 할 때는 예,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 사소한 스노볼을 정말 잘 굴리더라. 어쨌건 간에 OMG가 이미 돈이 너무나도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타가 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얄 입장에서는 이용은 좀 곱게 준 다음에 미드라든가 탑쪽에서 CS를 이득을 보는 선택을 했었는데 오리아나가 이거 예, 산 선수가 또 한번 스틸해보려고 욕심을 내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돌아온 예 돌아온 클라우드 선수의 사형 선고에 의해가지고 예 물리게 되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자르반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예 자르반도 죽게 되고 예 그 이후에 예, 러블링 선수가 전멸까지 써가지고 제로 선수를 예, 치려고 하니까는 콜라 선수가 스턴을 걸지만은 둘 다 죽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경기는 끝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예, 중계 있어가지고는 사실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정도 볼 수 있고요. 저쪽에 바텀라인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어를 막막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화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인식 선수가 약간은 예 살짝은 이거 멘탈이 살짝 예 깨진 것 같기도 해요. 예 요런 거는 뭐 도저히 어떤 타이밍도 안 맞고 예 여러 가지 예 화력도 안 되고 조금은 무모한 어떤 이니시에이팅을 걸다가 예 그냥 죽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예 바론도 주고 제대로 저항도 못 해 보게 되고 이건 뭐 그냥 던진 거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실시간을 중계할 때도 이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선수들이 이번 경기는 조금 이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멘탈을 정확히 빠르게 수습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때 뭐 걱정을 했지만은 다행히도 뭐 다음 경기에서 예, 멘탈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어쨌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 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킬각이 어디로 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 조금 예 타워나 이런 거 욕심을 내다가 계속해서 죽는 모습인데 이거 뭐 자르반도 어쩔 수 없이 뭐 오리아나 살리려다가 죽은 거죠. 대신 이거는 자 어쨌건 OMG는 대단히 중요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야 거기다가 이거 뒤로에 끝까지 추적하다가 오히려 럼블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럼블 장판에 깔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예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기 터지고 미드도 터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인재 선수가 또 약간은 예 살짝 빠직하는 모습 나오는데 예 이거 예 이거 자르 당연히 쓰레쉬 혼자 있을 리가 없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무모한 예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가 다 깨지고 예 결국에는 1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히 이겼다. 정말로 말 그대로 OMG가 약간 솔랭틱한 느낌의 경기 같은 느낌으로 예 이렇게 1경기는 정말로 손쉽게 OMG가 이기면서 예, 로얄이 멘탈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1경기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짧게.